러디어드 키플링. 1865년 12월 30일에서 1936년 1월 18일. 정글북을 비롯한 많은 단편 소설을 쓴 영국 소설가 겸 시인, 칠대양 등이 당시의 대영 제국주의에 호응하였기 때문에 애국 시인으로 선전되기도 했다. 19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1865년 12월 30일 인도의 봄베이에서 출생하였다. 영국에서 노스대 보니 유나이티드 서비스 대학교를 마치고 1880년 인도로 돌아와서 1882에서 1889년 라호르의 시빌 앤드 밀리터리 거젯 앤드 파이어니어즈의 편집원을 지냈다. 그동안의 시집 부문별 노래 디파트멘털 디티즈, 단편 소설집 산중례화 플레인 테일즈 프롬 더 힐즈 등을 발표하고 극동, 미국 등을 여행, 후에 영국으로 귀국하였다. 재질을 인도, 해양, 정글, 야수 등에서 취하여 라이프즈 핸디캡 정글북 더 정글북을 비롯한 많은 단편 소설을 썼다. 한편 시인으로서는 인도의 군대 생활을 그린 병영의 노래로 인해 그 용장함을 환영받았으며 칠대양 더 세븐 시즈 더 리세셔널 등이 당시의 대영 제국주의에 호응하였기 때문에 애국 시인으로 떠들썩하게 선전되었지만 만년에는 별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190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 소설 꺼져버린 불비터 라이트 댓 페일드 세컨드 정걸 북힘 킴 저스트 소 스토리즈 포 리털 칠드런 트래픽스 앤드 디스커버리즈 액션즈 앤드 리액션즈 디비츠 앤드 크레디츠 시집 더 파이브 네이션즈 등이 있다.